이제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아래쪽에 네 지금 송장벌레 이런 식으로 네. 구더기도 엄청 많네요, 네네. 충남에 위치한 경찰수사연수원 뒷산. 이곳에 돼지사체가 있는 이유, 부패 과정에서 나오는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3월에 이제 돼지 실험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요. 구더기들은 이제 4월 초에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한 3명의 구더기들. 얘는 뭐예요? 이건 흙이요. 네. 그러고 보니 다양한 곤충이 가득한 이곳은 법곤충감정실입니다. 5월 17일 문을 연 따끈따끈한 곳이죠. 법곤충 감정실이라는 곳은 곤충 정보를 이용해서 법적인 사건의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는 곳이고요. 폐된 시신에서 나오는 곤충 증거물을 수집하여 여기 감정실로 가져오시면 전사자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곤충을 활용하는 법곤충학 기법은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됐는데 여러분도 기억할 이 사건 때문이죠. 네,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된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견됐을 때는 유병헌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영안실에 들어가서 번데기나 구더기들이 성장을 멈춘 상태였어요. 유병헌이다라고 판명이 나면서 다시 시신을 꺼내서 보니까 구더기나 번데기들이 많았던 거죠. 거기서 나온 구더기들은 약 8일 정도 된 3년 구더기로 판명이 났거든요. 근데 발견된 날짜가 6월 12일이었어요. 근데 이전에 8일을 찾아가 보니 6월 4일 정도였는데, 살아 생전의 행적 같은 경우는 6월 1일이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근데 6월 1일부터 2일까지 비가 오는 바람에 파리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략 6월 2일 정도 사망을 했다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곤충으로 사망 시점을 알수 있는 걸까요? 파리 같은 곤충은 보통 온도에 따라 크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알에서 구더기가 되는 데약 21시간이 걸리는데 이때를 일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더기도 마찬가지로 일년기를 거치고 이년기, 이년기를 거치고 삼년기 이렇게. 다음 단계인 일년기까지는 24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삼년기까지는 3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일년, 이년, 삼년 구더기인데 한눈에도 차이가 보이시죠? 3년기에서 번데기가 되는 데는 79시간 정도, 그리고 번데기에서 성충파리가 되는 데는 179시간이 필요하죠. 한 15일에서 한 16일 정도면 알에서부터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날아간다. 그러나 파리도 종류별로 성장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종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색, 혹시 염기 그 DNA는 들어보셨죠? DNA에 죄송해요. 지금 아까 문과를 강조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종이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칼리포라 라타라는 이제 종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종과 성장 상태, 그리고 기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사실 부패되기 전에 시신에서는 사후 경과 시간을 지표들이 따로 있거든요. 부패된 시신에서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방법은 곤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두달전 경기 오산의 한 야산에서 10대 청소년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백골의 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후 시간을 추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골 사체 주변에 세 종류의 번데기 껍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큰 검정팔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큰 검정뺨 금팔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떠돌이 쉬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견이 된게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검정뺨 금팔이 같은 경우는 7월에서 10월에 활동을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6월에 이게 파리 껍데기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사건이 한해 전후로 거슬러 갔다라는 이제 정보를 암시를 해주는 거죠. 19년도에 발견이 됐으면 적어도 사건은 18년도 10월 이전에 사건이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건이 실제로 18년 9월에 일어났던 것으로. 곤충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한 결과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 줄일 수 있었고, 경찰은 A군 주변을 수사해 지난 19일 A군을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파묻어 숨긴 혐의로 22살 B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그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도 번데기 껍질이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사후 시간 추정이나 원인은 알 수 없었어도 최소한 이게 아이들 스스로 자살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만 판결이 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법곤충이 좀 더 일찍 더 적용이 됐다면 그런 사건에도 실마리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일까? 법곤충 감정실이 생기자마자 전국에서 의뢰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오늘까지 들어온 샘플 건수는 8건이고요. 앞으로 2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뭐 벌레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네. 그 뭐야? 날카리 같은데. 보건연구사 분들만의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은 파리가 이렇게 오면 아유 무슨 종이겠구나 이렇게 보긴 해요. 그게 구별이 돼요? 아, 여기 날아다니는 파리들 보면 거의 지파리과거든요. 아. 지파리네. 그럼 썩고 있나 보다 이렇게. 남자분들 그 화장실에 소변기. 거기 보면 이제 그 파리 초점 맞추라고 파리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파리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이서 화장실에서 소변 보실 때 그러면 보면 이제 그림 그 초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 회사는 파리를 썼구나 뭐 금파리를 썼구나 뭐 역시 전문가의 위험이 느껴지는 법곤충 감정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인력 문제가 있죠.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곤충 같은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력이 둘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곤충의 성장 데이터들이 다 외국 데이터들이거든요. 우리나라만의 식성 곤충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립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억울한 죽음, 법곤충 감정실과 보건연구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